time 밑줄 주어 has come 밑줄 동사인데 잠깐만 여기 보세요. come은 대표적인 자동사. 자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필요 없어. 그녀는 왔다. 끝. 왔다. 됐죠? 해석해봐야 돼. 그래서 자동사 잘 기억해주세요. 네. 자동사는 있게 됐어. 나 안 사는 사람 혹시? 네? 제발. 자동사는 누구지? 오이씨! 내가 저렇게 웃는 일조래?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목적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해줄게. 나중에. 이야, 왜 그래? 서울 갑자기 뭐야? 영어 천재됐는데? 아무튼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모르겠으면 거긴 아이디어 있죠? 아이디어가 come 뒤에 원래 있었던 거거든. 그러면 time has come 아이디어 말 이상하잖아. 그죠? 그죠? 또 그 정답 몇 번이야? 1번. 1번입니다. 또 8번답을 못 찾았어요. 8번 안 했어. 안 했어. 또 질문 재현아 질문 없어? 네. 자 8번에 대해 9번에 3번 10번에 1번 4번 2번 몇 번? 12번이요. 11번 먼저 봅니다. 자, opinion I respect is the man. opinion I야 뒤? 네, I respect. 아, 목적어. 아, 와 이거 진짜 11번은 지우자. 네? 너무 어렵다. 어려워도 해도 돼? 네. 할까? 네. 봐봐. 자, 그는 남자인데 그의 오피니언을 나는 존경해. 네. 그의 오피니언, 그의 의견을 나는 존경해. 그래서 I에다 밑줄 주어. respect에다 동사.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네. 오피니언을 나는 존중해. 됐어?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온 거야. his opinion. 와씨 존나 어렵죠.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시험은 이런 시험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예 끝판왕이니까. 또 몇 번? 12번, 1번, 12번. 12번 봅니다. 자, ever lived 밑줄 뒤에 동사 하나 띄기 있죠? 그럼 뭐 써야 돼? 관계? 대명사 써야 되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후도 되고 대도 되고 다 되는 거야. 네. 1번, 2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원래는 2번이 정답인 게 맞아, 원래. 왜냐면 앞에 선행사에 그레이드 최상급 있으면 원래 됨만 된대. 아, 필요 없어. 다 써 그냥. 알았죠? 또?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오! 진짜 나와야 돼. 나갔어야 되는데. 진짜 나갔어야 돼요. 알았다. 필요 없어. 오! 나이스! 사랑이 주말에 진짜 대박! 빨리 고백해도 와 미쳤다. 와, 대체로 마이스키 와 알았죠? 우와 댓글 의미이세요. 2000년 리스닝 어디야? 없어요. 아이씨 아 행복해. 와 대체로 우리 감사합니다. 역시 GNS밖에 없다. 아 내가 GNS밖에 없다. 아 GNS가 짱이다. 아 진짜 역시 GNS.